맞다, 목요일날 네. 너브리님 강연하셨더라고요. 네. 그 미스터 선데이님이 자기의 글을 올리셨었는데 네, 미스터 선데이님도 뵀었죠, 그때. 아, 뵀구나. 미스터 선데이님도 뵙고, 네. 스카이워커님도 뵙고. 어. 응원차 오신 것 같아요. 강연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고. 그 당첨 문자가 이렇게 있던데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예스24하고, 네. 이제 그 민음사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로 뭐 하는 강연, 고전과 관련돼서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느냐, 되냐. 네. 그래서, 예. 화면에 떠 있는 건 어른이 되는 방법이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면 좋은 게 사람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뭐 이제 그런 어떤 해답을 제시해 준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했던 건데요. 그건 출판사가 원해서 한 거고 이상하게 제가 작년에도 썼는데 작년에는 한 20명, 30명 그 정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가는 자리였는데 그날 아무튼 유독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얼마나 왔어요? 정원이 50명인데 네. 한 제가 딱 보기엔 한 70분 정도? 어. 꽤 정원 초과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게시판에서 그냥 응원차 오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게 아닐까. 오른척하고.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 연사가 그때 너브리 편집장님 혼자 하신 네, 거였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전이 어른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고전이 대체로 어른들이 쓴 책이라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어른들의 일종의 어떤 숨결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른이 될 거냐는 이제 그 먼저 고민했던 어른분들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면 거기에 답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했던 고민보다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고민들. 그걸 보면 이제 어떤 뭐 가이드가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런 게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어제 호유님이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타고 들어가 보니까 국민 고혈압 사업단 홈페이지가 열리더라고요. 생활 변화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고 점수에 따른 고혈압 발병률을 알려주는 페이지였는데요. 0에서 300점까지의 기준이 있는데 1에서 149점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상태. 뭐 그 다음으로는 가벼운 위기, 뭐 발병률 37%, 그 다음은 51%, 300점 이상은 심각한 위기 상태로 발병률이 7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보니까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300점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넘기시겠더라고요. 제가 뭐 꼭 300점이 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300점이 넘지만 저는 약간 저혈압입니다. 아무튼 딴 게 우리 아재들은 혈압 관리하실 나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관리하시라고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본개방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먼저 푸실게요. 본격 게시판 방송 29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이야, 오늘 이 자체 리버브 효과가 장난 아닌데요. 네. 오, 이 음악 막 울리네요, 여기. 아, 네. 동굴인 줄.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전혀 모르시겠지만 지금 거의 재난 상태 수준에서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지금 밑에서 뭔가 쾅쾅 울리는 소리도 지금 들어가고 네. 예, 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앞에 아까 뭐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 저희 녹음 상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만한 진짜 예. 시작부터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네. 예, 아무튼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벙커가 이사를 하자마자 또 공사 추가 공사 사건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애써 지어놨던 그 스튜디오가 지금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임시로 3층에 여기 무슨 공간이었는지 모르겠네. 운동하는 데였나? 앞에 막 거울도 있고 강의실 같기도 하고 앞에 보니까 치과라 뭐 적혀 있는 표말이 있던데. 네. 낯선 공간에서 지금
원룸 같은 데 지금 들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원룸 치고 너무 열악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음도 안 되고 네. 엄청 울리고. 네. 지금 안 할래도 하는 거니까요. 참고 들으셔야죠,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네. 네. 지난 방송 상담 코너 첫 글이 아주, 와,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 왜, 가슴 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유두신문이라고 누가 이렇게 전했던데. 굉장히 적절하더라고요. 네. 두 분 사이즈가 이렇게 노출될 뻔 했었는데, 네. 플로리님의. 네, 플로리님 목소리 다급하다고. 플로리 마치 그 네덜란드 소년처럼 팔뚝으로 쑥 제 입을 막아버리는 바람. 아, 다행스럽게도. 아무튼 근데 짐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방송의 뉘앙스를 보고 대략 짐작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신 분이 플로리님이 아닐까. 응원의 1승이라고요? 네. 네. 뭐가 승자의 미소를 갑자기 아니에요. 네. 빨리 넘어가죠. 네, 네. 다음으로 개발 선생님께서 지난 방송 때 회의 순위를 네. 2월이 아니라 1월로 발표를 하셔서 아, 이제 방송 사고를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축하도 해드렸는데. 네, 제가 성남자님하고 미스터 선데이님이 전부 네. 이제 합계와 추천과 글 부분을 성남자님이 네.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럴 거였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네. 야, 네. 가장 소중한 고객들한테. 네. 제가. 네. 근데 이제 성남자님께서 네. 양심 고백을 하셔서 아니라고 이럴 거라고 네. 정정을 할게요. 저희 클럽에 올렸는데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글 부분은 로즈마리님이 1위를 하셨고요. 아, 추천 부분은 우가님이 하셨고요. 네. 학계는 성난자님이 그대로 하셨고요. 네. 댓글은 미스터 선데이님 하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가져가셔서. 아, 예. 원래 이제 그 1월 두 분이 2월에도 다 포함이 돼 있으셔서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선물을 이미 발송해드렸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아. 주소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느라 일주일은 그래도 걸리거든요. 예. 네. 그럼 이분들로 다시 그냥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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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개수가 더 늘어난 느낌이 네. 기분 탓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딴지 밴드 결성된 걸 소개하면서 드럼의 지돌지돌님을 소개를 했었는데 네. 방송 끝나니까 벙커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레슬매니아님도 뵀어요. 지돌지돌님하고 레슬매니아님. 테드님. 네. 세 분 그렇죠. 오셔서 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테드님은 이제 몇 번 이제 오셨었는데 뭐 사실 대단한 거 사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점심 한 두 끼를 그동안 같이 먹었었는데 네. 그걸 꼭 뭐 보답을 하시겠다고 또 점심 사신다고 오시는 바람에 또 레슬매니아님이랑 거기 지돌지돌님까지 같이 아, 또 네.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그래갖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 뭐 본의 아니게 아무튼 그 방송 전 면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아, 근데 레슬매니아님이 굉장히 말씀이 적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오, 말수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네. 네. 소녀 같았어요. 굉장히 큰 소녀. 네, 말씀도 부끄러웠고 예, 네, 아무튼 언젠가 벨날이 있겠죠, 뭐. 예, 네, 조만간 벨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브리핑 때 알파고와 이세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입을 털었잖아요. 네. 네. 여지없이 빗나갔어요. 네. 네. 그날 상승을 거두었죠. 네. 그렇게 막 우울해하고 그러더니만 네. 이제 괜찮나요? 그때 그날 네. 녹음하고 친구들이랑 그 너구리 카페를 갔었는데 네. 그래서 너구리 클럽에 네. 그래서 클럽에 사진 올리신 거 봤어요. 어떤 분들이 너구리 뭐 열받은 게 있어서 간 거냐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시는데 너구리 학대하고 막 그랬나요? 맞아? <그래서? 웃음> 네, 귀여운 너구리 두 마리 있는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 1승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인간은 추악함을 담당할 뿐이라고 앞으로 아. 능력도 없고 감정만 있는 추악함을 담당할 뿐이라면서 그렇죠. 서로 막 입을 털다가 네. 1승을 하니까 다들 뭐 네. 막 대한민국 막 해치고 막 그랬나요? 막 아니었다고? 그런 국뽕은 맞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네. 아, 좀 좋더라고요. 네. 거의 불가능한 완전히 이제는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1승을 한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기계와 인간의 대결을 떠나서 뭐 아무튼 이세돌 씨도 대단한 것 같고 맞아요. 예, 아무튼 축하할 만한 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 판에 또 좋죠. 그래도 그 이세돌 네. 구단이 하는 말이 그 진짜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인류가 진 게 아니다. 내가 진 거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근데. 아마 네 번째 대국에서 이기기 전에 했던 말일 거예요. 그래요? 네. 삼국까지 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인류가 진 게 아니라 내가 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이거는 인류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 따라고 이제 뭐 저희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농담 삼아서 회자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네. 3주 만에 나타나신 꾸물님.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다른 사람도 느끼는구나. 나도 느꼈는데. 네, 어디 갔다 왔어요? 휴가 동안? 아, 네, 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요. 캄보디아? 아~ 네, 네. 네, 가서 제일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아, 거기 그 앙코르와트를 네. 보러 갔거든요. 네. 그걸 보러 간 게 주 목적이었는데. 야한 거 보러 가신 건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네. 그걸 보고서 아 우리나라도 이걸 빨리 대통령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대동해서 이런 네. 좀 커다란 유적지를 네.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진짜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거의 다 이제 그거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아 지금 고생하면 후대들은 이렇게 먹고 살겠구나. 아, 네. 네. 그거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 네. 이제 건설 경기도 부양되고 네. 뭐 실업자들도 이제 이혼을 한 거 아니죠? 이혼여행? 같이 간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네, 뭐, 네. 저희는 신혼여행 빼고는 같이 여행 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가서도 뭐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새삼스레. 아 네. 혼자 가셨구나.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야. 아, 네. 뭐 클럽에 사람이 한 명 들겠네.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표정 진짜 안 좋으시고 뱃속도이 진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뭐 잘못 먹고 좀 음식 바뀌면 네. 힘들잖아요. 아, 네. 갔다 와서 지금 몸살이랑 그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일주일째 거의 설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장이 좀 안 좋았는데 네. 아, 네네. 여행 갔다 물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또 게시판 방송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말에 출근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네. 아. 좀 업무상 스트레스겠죠. 네. 한 300 정도 나오겠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요 신규 클럽이 없어요. 신규 클럽이 없는 대신에 편집장님께서 공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네. 공지인가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저희는 총선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게 과태료거든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가 되고 있어요. 총. 총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세 번째 그 인터넷 실명제 원래 실명제라는 게 이제 뭐 설명 좀 드리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유저들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 때 실명제를 임시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늘 도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비방, 뭐 인신 공격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서 이제 실명제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유지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랑 이제 몇몇 업체들이 이제 그걸 거부를 해왔었다가 이번에는 저희 업체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만. 그게 또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그 헌법 소원을 낸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나버렸어요. 인터넷 실명제가. 네, 이게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보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나마 같이 뭐 실명제를 거부했던 다음 카카오죠 지금은 네. 거기도 이제 실명제를 한다고 하고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저희 딴지가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이제 그 기업으로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게 돼버렸어요. 저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만나신 분들과 여러 팀과 이제 미팅을 좀 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태료는 내기 싫어요. 과태료가 꽤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1300만 원입니다. 최대. 네. 네. 원래는 한 900만 원 정도로 이제 선고가 났었는데 올해부터 또 이렇게 올랐나 보더라고요. 많이 물가가 올랐네요. 올라서 그런 건지 어쩌는 건지. 아무튼 예, 그리고 1300만 원 정도의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왜 공지로 말씀드렸냐. 네,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로 봐요. 네, 아니, 여러분도 부담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냥
중요한 소식인 것 같길래. 네. 제가 조금 보강하면, 예. 이 지금 선거실명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실명제하고 좀 달라요. 예. 이 선거실명제 할 때 하는 실명제는 실명 인증 업체로부터 하는 CIDI 실명 인증이 아니고, 네. 안전행정부에다가 직접 하는 실명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명 정보를, 네. 실명을 확인해 주는 업체한테 보내고 저희가 그 실명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안행부에다 직접 보내요, 이 시스템이. 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뭐. 파는 행위잖아요. 네,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넘기는, 네. 네, 뭐 그렇죠. 좀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고, 사실 저도. 이거 하면 귀찮으니까 안 하면 좋긴 한데. 네, 작업 시간도 꽤 걸린다면서요. 네, 네, 네. 작업 시간도 좀 걸리고.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네. 벌금은 1,000만 원하고 300만 원에서 뭐 1,300만 원이라고 해요, 이번에. 네.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네, 네. 맞죠. 저희가 그 오셨을 때 선거 관련해서 두 팀이 이제 좀 걱정되셨나봐요. 이제 저희 또 말 안 들을까봐. 또 얘네만 안 하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그 제도적인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난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오셨나 본데 제가 이제 그 앉혀놓고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진짜로요. 이건 진짜로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그 아무리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뭐 후보자에 대한 비방, 정치적인 흑색 선전 그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괜한 자기 검열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게 더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야. 네. 박수 좀 치고. 와. 네. 근데 1,300만 어떡하죠? 한때 가오는 좋았는데. 가오. 네. 하고 나니까 또. 네. 우와. 그래 우울해요 지금 좀. 네,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업데이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업데이트는 쇼핑몰에 네. 결제 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원활한 결제를 위해서. 네. 아, 이게 그 실명제와도 좀 상관 있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왠지 그러네요. 웹표준 결제 시스템으로 PC 네. 결제하는 시스템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액티브엑스 설치 없이 네. 기존에 이제 크롬이 결제가 안 됐었어요. 네, 그 그렇죠. 크롬에서 API라는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크롬과 맥에서 네. 맥 리눅스 계열에서 그 결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되었고요. 잘 됐네요. 예, 전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마켓 메인 페이지도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지금 네. 마켓은 이번 달 말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계속 개편을 하고 있어요. 네. 한 3단계로 지금 나눠서 마켓 개편을 하고요. 이미지의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마켓의 구성들 뭐 다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네. 지금 호유 PD가 기획을 하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해가지고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켓도 좀 이용하는데 보다 원활하게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아마 3월 말이 되면 마켓도 쾌적해지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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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가 좀 더 쾌적해지실 것 같고요. 네. 벌금 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 우리 네. 스르륵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사진 끝내주게 잘 찍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저희 상품 페이지에 사진을 보면서 약간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만약에 생각하실 정도의 네. 그런 모습이라면 그래도 정말 검증으로 인해서 상품의 질과 뭐 믿을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사진 퀄리티에 대해서 아, 저 그 말 나온 김에 네, 좀 생각하지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좀 한번 도움 요청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가 카메라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네, 아니, 그 마켓 페이지의 그 상품 퀄리티가,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카메라를 달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 카메라, 그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혹은 스튜디오, 저희 뭐 서대문 그쪽 인근? 뭐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너무 막연하면 누구한테 뭘 요청해야 될지는 몰라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좀 저희한테 좀 언급 좀 주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뭐 좀 제휴해서 같이 뭐 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호요 PD를 볼 때마다 네. 쇼핑몰을 보면서 네. 사진 좀 발로 찍지 말라고 네. 니네는 양심도 없냐 막 이러면서 아니 특히 제가 이번에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빵 사진이 너무 그 칙칙한 조명에서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좀 마켓에 그 먹는 페이지의 네. 사진들이 식욕을 떨어뜨린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정도. 그런 지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아, 저도 느껴요. 사진이 너무 중구난방인데다가 뭐 네. 컬러도 그렇고. 그러면 보정이라도 좀 잘 하면은 괜찮을 텐데. 포토샵이 없어요, 요즘. 포토샵이 엄청 비싸갖고. 점점 나오게. 네. 네, 요즘 월걸 쬐야 돼, 포토샵도. 아, 네. 오늘 방송 왜 이렇게 구슬프죠? 장소가 이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궁색 맞냐? 네, 진짜요. 예전에 포토샵 다운받았었는데 못하잖아요, 요즘에. 아, 그럼요. 아유, 큰일 났어, 우리. 네. 네, 그렇고요. 아, 예,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업데이트가 메모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지난주에는 차단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메모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네. 차단 메모 기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메모 기능은 이제 아이디를 따라가기 때문에 닉네임을 변경을 해도 그대로 달려 있어요. 아, 닉변을 해도? 닉변을 해도 네. 네, 메모를 해놓을 수 있고, 네. 뭐, 닉네임이 굉장히 어렵거나 뭐, 특수문자가 있거나 이러면 사실 부르거나 외우거나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나만의 방식대로 이렇게 메모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뭐 그 추가가 됐고요. 개발순이라고 부르느니 차라리 유배왕이 더 편하다. 뭐 그러시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의 네. 별명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거를 메모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대충 봤더니 한 지금 만 건 가까이 등록이 됐어요. 이미 메모가 네, 많이 사용하시네요. 네, 사용률이 네. 많더라고요. 뭐 네. 이제 한 분이 물론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많이 메모를 하신 분은 뭐 몇백 개씩 메모를 하신 분도 있고 뭐 한두 개 메모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사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제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차단보다 네. 그렇게 메모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을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누가 내욕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차단보다는 메모가 훨씬 네.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들어갔고요.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 개편하고 네. 이제 좀 약간 늦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딴지 지갑 기능과 네. 그 추가적인 기능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 딴지 네. 지갑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한 포인트 네, 펌프하고 연결 네. 포인트 네, 사이버머니 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결제 업체하고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업데이트가 시작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네. 그 5대 오픈파이가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안에서는 저희가 기록은 하고 있었는데 네. 사용자분들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도 할 수 없었고 그걸 충전을 할 수도 없었고 네. 사용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이제 점차 단계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거를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분이 나오셔야 네, 그 사이트가 네. 이렇게 많이 좀 보고 계신데 예상되는 한 분이 있긴 해요. 네. 눈썹의 흰털님이라고 네. 펌프의 제왕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분한테 낚여서 뭐 많이 지를 뻔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낚였어요. 그 자기도 보면은 그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꼭 제휴해야겠네요, 그분한테. 네. 공지 이 정도입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이어서 본격 게시판 토크 가보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18일에 우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조회수는 49,408이고요. 제목은 나경원 분노, 최승호 PD 억울하면 찾아와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내용은 성신여대 비리와 여기 얽혀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 영상 캡처 화면이랑 그리고 뭐 뉴스타파 최규훈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같이 적혀 있는데요. 뉴스타파의 내용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면접고사에서 부모의 신분을 설명하고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원이 도와준 점 등 뭐 여러 가지 부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점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경원 의원의 딸이 응시한 해 장애인 특별 전형이 도입이 됐는지, 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기훈 기자의 페이스북 글은 위 내용을 포함해서 그 후에 벌어진 성신여대 비리 사태 때 나경원 씨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성신여대 요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합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투명하게 체명을 하지 않는지, 입 다물고 있는지 네. 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나경원이 지역구 출마했죠? 네. 그렇죠. 또 선관위가 난리를 부릴 것 같아요. 너무 날라오고 왜? 네. 아, 또 많이 날라오겠구나 딱 네. 싶더라고요. 뭐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에 몇몇 이제 거의 당선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서울시장 때도 그랬죠. 그때 1억 네. 피부과 뭐
그건 어쩌면 저희 사장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사고였기도 했을 텐데,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심정이 참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이 고위직에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이제 봉사하거나 아니면 뭐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의욕들 같은 거에 억울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욕들이 활발해지는 게 바람직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회고. 예, 그걸 감안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3월 18일에 김우찌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나경원 딸이 장애인이라 뭐라 하기 뭐 하시다면 제가 뭐라 할게요 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154개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 어떤 딴게이보다 대책 없는 딸바 보이고요. 저의 우주입니다. 제 딸은 다른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가서 우리 딸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거라 생각하는, 걸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언젠가 걷고요. 이제는 뛰어다니고요. 아빠라는 말이나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딸이 아빠 사랑해 라는 말도 합니다. 그것도 귀에다 속삭이면서요. 나경원이 어떠했는지 몰라도 진짜 엄마라면 딸의 장애를 이용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죠. 그러했을 거라 믿고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상 너무 이쁜 딸을 둔 딸바보 딴기라고 적으시고, 아마 따님의 장애인 복지 카드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 3급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셨습니다. 밑으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저거네요. 그 헤르만에스가 그 대면에서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 마음 속에 없는 건 그 외부와 반응하지 않는다고. 예,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그거. 그 장애를 둔 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뭔가 그 방패막이를 하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보였다는 이제 그 주변 반응인데, 그거 자체가 원래 그 사람 마음 속에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 보여지는 거지. 그런 게 없었으면 그걸 갖다가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얘기 정도 같네요. 예.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16일에 곰곰이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닉을 보면 그 사람 성격도 대충 나온단 덜덜덜. 그리고요, 본문 내용은 닉하고 글이나 댓글하고 대충 매치가 되지 않으시던가요? 일단 전 그렇습니다 라고 쓰시고, 댓글을 단 딴게이들의 닉네임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총 지금 댓글이 565개예요 오, 엄청나네요. 저는 그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 보고 철학관에 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재밌는 거 좀 있었네. 그냥 풀이는 재밌는 게 딱히 그렇게 없는데, 그냥 남기신 분들이 좀 웃긴 걸 쓰셨어요. 모부는 복상사 사망자 확정. 아. 복상사님은 마음속에 무의식적 불만을 강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글쓴 분이 댓글을 달셨고요. 인상 비평이 이렇게 남겨 있군요. 네, 네, 그 닉네임에 대해서 또 풀이를 하셨고요. 마약사위님이 마약사위 저는요, 마약하게 생겼나요? 라고 하니까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 그 전혀 아무래도 좋은 내용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멜러미트 부인님, 나는 개새끼네. 아, 멜러미트. 그러니까 또 곰곰이님께서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호화로움을 즐기고 싶어하는 낭만주의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뭔가 좀 오글거리는데?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왜 닉이랑 뭐 글이랑 매치가 되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시니까, 문득 떠오르는 닉이나 아이디는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도구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나온 얘기랑 그 연결되는 얘기였네요. 아는 자기가 뭔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반어적으로든 아니면 직설적으로든 그렇게 그 뭐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놓쳤거든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철학관스럽네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플로리에가 가수 이름이에요? 아, 가수가 있긴 하던데요. 저는 딱히 의미를 두고 지은 건 아니에요. 아니, 꽃과 관련된 뭐냐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면 예전에 친구 가 이렇게 갖고 있던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인형 그냥 이름? 쓸데없이 하나 그냥 할 게 없어서 지은 건데 여태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예쁘고 좋아요. 보통 이런 것 중엔 그거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닉네임이 다음 환생했을 때 자기 모습이라고. 약간 좀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무의식 중에 있는 자신의 막 그게 표현됐다는 게 닉네임 꼬물이시잖아요. 꼬물.
그럼 개발 선생님은 다음 생에는 왕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유배왕 아니에요. 아, 뭐, 부럽다. 이런 게 하나 있네요. 하루 두 번만 치자라는 얘기는 네. 예, 자신을 표현하는데 솔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잘 만들어주시네요. 네. 너무 좀 네. 오글거리는데? 네. 하루 네. 두 번만 치자.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이번 주 이슈는 뭐 앞서 나경원 의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알파고와 이세돌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첫 승리를 거뒀고요. 다섯 번째 대국에서는 다시 알파고가 승리를 해서 이세돌 대 알파고 경기는 1-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간이 커다란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을 이겼다는 사실에 정말 경이로워했는데요. 4국에서 승리의 기점이 된 78수,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이 78수가 나올 확률은 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구글 측에서는 네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의 패배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결과이고 인간 프로기사가 창의적으로 훌륭한 수를 두면서 AI 신경망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찬사를 보냈어요. 네. 근데 기계도 충격과 공포에 빠져 그러나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논리적으로. 인간처럼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대선을 실패했던 소리 같은데. 혼란은 무슨. 그러겠네. 근데 네. 이세돌 구단은 정작 본인은 둘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에 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딴 게 애들은 봐도 모르겠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모르겠지만 대단한가 보다. 라는 반응이었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대국을 시작하기 전인 3월 초보다 체중이 약 7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보름 만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네요. 바둑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그러게요. 근데 난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오히려 살 찌던데. 아, 정말요? 저 이세돌의 폐 때문에 네. 제가 집에 어제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 타이젬 바둑, 바둑을 두시다가 이제 바둑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루하시잖아요. 장기로 이제 바꾸셨더라고요. 한 게임 장기를 두시는데 한 게임 장기 판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00판에 한 달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고 200판을 돌려면 9,900원을 현질을 해야 돼요. 아, 대관 선생님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드리세요. 장기 프로그램. 네. 알파고 하나 만들어서 바둑 장기만 줄창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형 알파고 네. 있죠? 그거 진짜 만든다고. 예. 네. 맺죠. 아, 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육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향후 한 5년간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구글은 33조를 투입했는데. 뭐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뭐 구글을 네. 따라잡는다. 뭐. 네. 네. 인공지능 국정원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이 짤이 되게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아이돌 얘기를 꺼내니까 네. 옛날에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러면서 우헤헤헤 막 이렇게 웃는 진짜 인터뷰한 거예요? 네. 동영상도 봤어요. 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세돌 구단이 담배를 딸 때문에 끊었다는 기사의 댓글에 딸 때문에요? 아, 딸 그날 말고요. 하루 두 번만 치자. 예, 그 딸이 네. 아니라 예, 딸 바보가 아니라 딸 천재네 라는 네. 댓글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다음 이슈는요. 노란 리본 클럽에서 자체 제작한 첫 번째 상품인 세월호 머그컵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머그컵을 구매하고 수령한 인증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3월 18일 기준으로 판매량이 1,7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와. 머그컵을 받은 딴게이들이 컵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장식장 같은 곳에 함께 진열을 해놓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컵이 같이 보이도록 딸이나 셀후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머그컵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작아 보여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크고 튼튼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일할 때 항상 이제 머그컵을 옆에 두거든요. 마실 것들을 옆에 두는 편이라 네. 근데 작은 컵들은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데 네. 큰 게 있으니까 자주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네. 한 번 앉으면 오래오래 딴 게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맞군요. 네. 게시판에서 수령 인증글과 함께 노란 리본 클럽과 봉작소에 대한 기부 인증도 많이 올라갔고요. 노란 리본 클럽에 가시면 진행 상황이나 배송 일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클럽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타임랩스 찍는 분들이 네. 오셨더라고요. 노란 리본 클럽에서 나온 네. 거였죠. 네. 지난주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단원공까지 타임랩스를 찍는 거예요. 그 네. 1인칭 시점 컨셉으로 쭉 광화문에서 단원공까지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리본이 점점 없어질 때 누가에 이렇게 네. 다 가져가는 그런 나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원고 책상까지 가는 모습인데 부모님 한 분도 섭외를 하셨대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부모님 한 분이 그 책상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찍는다는 스토리보드가 있대요. 그 부모님 이야기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지난주에 네. 그 부모님 어떠시냐 요새 그 부모님들 어떠시냐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왜냐면 몇 번 만나셨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네.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적이 처음이라 그래서 갑자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그날 또 오늘 촬영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영상 나오면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기가 막히겠죠. 사실 이게 정말 뭐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투사가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투사가 된 분도 계시지만 포기. 정말 예, 예. 무기력한 폐인이 된 분도 계실 테고 네. 예, 그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죠. 네, 오늘 고생하시면서 촬영하시고 네. 예, 좋은 영상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미나리 김, 그 촬영을 하시는 미나리 김밥님이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지만 예, 아까 다섯 분 정도 오셨나요? 네. 미나리 김밥님하고 뭐 불이 깊은 나무님 예, 불이 깊은 나무님 그리고 예, 윤알밤님 아, 윤알밤 윤알밤님 수고해주고 계시고 네. 정택님이 이제 쪽지를 주셨었는데요. 네. 3월 20일 오늘 단원고 교실 촬영이 계획돼 있대요. 아, 교실이요. 네. 텅 빈 교실을 아, 촬영하는 네. 거겠네요. 네. 그 아마 네. 이제 그 기억교실 존치 문제 네.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차원에서 이제 촬영을 그 기록을 담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데 네. 10개 반이래요. 10개 반인데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네. 미서 선데이님하고 또 다른 네. 분들 많이 이렇게 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24일 날 24일인 것 같아요. 그 네. 머그컵이 지금 아. 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네. 2000개가 넘어갔다는 네. 소식은 들었는데 네. 네. 2000개 넘었대요. 3,000개까지 이제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4일날 컵 포장 네. 하는 분들 아마 모집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난 노가자죠 사실. 네, 네. 그래서 네. 뭐 도와주실 분들은 네. 땅기통통님한테 아마 연락 주시, 쪽지 주시면 네. 어느샌가 그 뾱뾱이를 감고 있는 분의 모습을 네. 볼 수 있다. 판매는 네. 21일날 종료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긴 하던데 아마 방송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종료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좀 약간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테드님도 처음에 이제 그 덜덜덜 컵 할 때도 그랬고 이 당계 뚱땡이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양이 사실 한 몇백 개 수준이었는데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제 성원을 보내주셔갖고 2,000개에서 3,000개까지 가까이 가는 이게 정말 보면 내가 지금부터 컵을 만들어서 옳은 일을 하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좀 가벼웠던 생각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공감을 얻으면서 굉장히 큰 어떤 물결이 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 네, 이번 주 서버비도 실명제랑 공세. 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토크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꾸물님, 오랜만에 준비하신 글 어떤 글인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나의 흑역사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네. 오, 재밌겠다. 나의 흑역사. 네, 발코딩 네. 마스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네. 3월 17일 날 작성해 주셨어요.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반지의 제왕, 그 왕의 귀환이라는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코트를 쫙 빼입고 한 손에는 팝콘 한 손에는 음료를 들고 그 CGV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 앞에서 여직원이 표를 자세히 보더니 아, 이 표는 다음 주 거라고 뻘쭘해서 도망치듯 그 영화 극장을 빠져나와서 그 콜라랑 팝콘을 들고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시에 그 건물 9층에 영화관이 있었고 24층에 사무실이었대요. 아, 그래서 사실 내용은 뭐 그렇게 막 재밌고 그런 건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흑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촌스러운 과거의 모습이나 우습게 찍힌 사진 같은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 이 흑역사라고 하는 거는 네. 좀 당시엔 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뭐 자신의 실수나 네. 잘못임을 깨닫게 된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저는 게 그렇게 맞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면 요새 SNS 같은 걸 보면은 자신의 네. 좀 이렇게 멋진 모습이나 허세질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좀 그래 실수했던 모습 같은 건 잘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진행자분들의 뭐 흑역사 같은 게 있는지. 네, 뭐, 저는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해갖고 일단은 뭐 좀 면 네, 면봉 사건도 있었고 네, 저는 흑역사 많았고요. 근데 흑역사는 제가 그 지난 주에 그 강연을 할 때 했었던 얘기기도 한데 흑역사가 사람을 키워줘요. 사람이 계속 그냥 쭉 상승하듯이 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그 빛의 파동처럼. 예, 그런 반복이거든요. 뭐, 시지프스 신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처럼, 흑역사 자체가 무슨 정말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흑역사 때문에 발전하고, 흑역사 때문에 깨닫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흑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들 때, 아마 또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제가 그 마무리 하려고 여기서 사실 적어 왔었는데. 누구나 네. 강연장 왔었니? 나 적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본이 없어졌어요. 그럼 내 거는 통편집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거 그냥 살려 주시고. 아, 저는 오늘 그 지하철 타고 오다가 네. 로드마리님이 오늘 새벽에 올려주신 사진을 아, 보면서 흑역사 사진이라고 올려주셔서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웃으면서 왔는데 또 아, 마침 그래요? 흑역사 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 로드마리님이 네.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네. 하셨나봐요. 뭐 동호회 아, 활동 하셨던지. 그래서 군복을 입고. 아, 군복을 입고 네, 멋지게 이렇게 총 위장 크림 같은 거 바르고 크림 얼굴은 안 나오고요. 네. 이렇게 머리 뒤통수랑 이렇게 보이는 아. 총 이렇게 든 자세를 찍어서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머리를 하나로 포니테일을 묶고 있으니까 다른 네. 분들이 리플에 아 역시 이분 남자분이셨어 하면서 꽁지머리님이라고 그냥 즐겼던 게 지금 좀 촌스러워 보이거나 이럴 때가 더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네. 만화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코스프레를 했어요 친구랑 네. 근데 그 친구는 옷도 되게 잘 만들고 그런 친구라 몸매도 좋은 친구라 둘이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 그 둘이서 한 게 그...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절대 공개하진 않을 건데 킹오브파이터의 마이를 코스프레를 했어요. 시라누이 마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호요님이? 네, 친구랑 네. 그 1P, 2P를 했어요. 걔가 빨간색을 하고 제가 파란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거 지금도 굉장히 몸매 좋은 분들이 코스프레를 하면은 가슴이 특히나 부각되는 그렇죠. 이, C 이상은 네. 돼야 그렇죠. 네. 그 패션이 자세히 거예요? 알고 계시네요. 아니 제 가슴 사이즈는 네. 뭐 말하지 않겠지만 네. 그 옷이 가슴을 이렇게 두 쪽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각각의 천으로. 아 굉장히 노출이 많겠네요. 그러면 노출이 굉장히 많은 거고 또 아래에도 천 하나로 이렇게 가리는 건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죠. 약간 네. 실제로 입을 때는 편해야 되니까 그런 코스프레 사진 있는데. 네.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절을 재밌게 즐겼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우리 한번 공개 한번 하죠, 우리. 공개는 네. 안 할까요? 이번 공지 올릴 때, 그 공지 올릴 때 흑역사에 대해서 하면서. 네. 흑역사가 아닌데 뭐 어때요? 아, 네. 아니요. 흑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냥 저만 간직하는 사진으로. 네. 좋은 거 나눠야 돼요. 좋지 않아요? 나눔하죠, 나눔. 저는 네. 예, 대학교 네. 1학년 때였었는데요. 그림 그리는 일을 해서 그런지 되게 좀 감정적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친구한테 야 나 잠깐 떠나 있을게 뭐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남기고 스무 살 가까이 돼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출인데 딱히 갈 데는 없고 4호선을 타고 오이도에 갔었거든요. 네, 오이도 맨 종착역이죠 오이도가. 네, 그 옛날에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바다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갔어요. 썼죠. 이제 가려다가 그리고 어렸을 때 그쪽 안산 쪽에
아,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그 사리라고 해서. 사리요? 네, 그 안산 쪽에 그 항구가 있었고, 거기서 막 새우젓 팔고 하는 그런 어시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때 가출을 하고 안산으로 갔는데, 아, 친구한테 멋있게 그렇게 갔다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그 내렸는데 이미 다 공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낭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네. 거길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이제 깜깜해지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친구한테 무서워서 전화를 했거든요. 야, 여기 네. 지금 혼자 걷고 있는데 뭐 시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막 이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친구는 또 걱정해주고 그러다가 아, 더 걱정하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겠군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다 결국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예, 차를 태워서 집에 데리고 왔던 하루 만에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빠 사랑해요 그랬나요? 그걸 아직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놀리고 있거든요. 이제 아, 그때 당시에는 막 뭐랄까요 이제 대학교 들어갔고 막 누구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나는 뭐 나를 찾아 떠나야겠어 막 이딴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런 흑역사가 좀 나를 찾은 게 병신이었어요. 지금도 예, 친구들이 그 얘기를 특히나 네.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꺼내면 좀 괜찮은데 네.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아 얘가 옛날에 그럼 진짜 막 얼굴을 못 들겠어요. 아. 이제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방황의 상징 바닷가. 네, 그래서 이건 마지막을 원래 제가 멋지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그냥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이거였어요. 뭐 네. 말이 흑역사지 네. 결국 과오를 범했음을 깨닫고 그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 성장하게 되는 기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흑역사. 정말 그래요. 원래는 뭐 개발순애님이나 플로리엔님처럼 네. 언제나 이렇게 막 멋있게 네. 언제나 리즈시죠? 좀 이렇게만 네. 지금 이미지가 돼 있는 사람들의 흑역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겁나 많을 거예요. 네, 원래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네. 네,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데. 네. 입만 열면 흑역사지.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흑역사가 쌓여서 그 쌓인 사람이 경험을 많이 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네, 훨씬 더 성장이 있는 거죠. 네, 이게 걸음 같은 거죠. 굉장히 뿌듯해 하시네요. 네, 그럼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흑역사란 소중하다는 거. 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호유 PD님은 오늘 어떤 글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좋은 사진들 많이 소개시켜 주신 분의 글을 가져왔어요. 네. 강남역 길거리를 찍은 사진들이라고 하면서 많이 올려주셨는데 보통 뭐 궁이라던가 한옥 한복이 아니라 이렇게 강남 거리처럼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뭐 마주치지 않고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강남 거리 아시잖아요. 그렇게 네. 화려한 도시의 모습 올려주시면서 뭐 가장 자기가 이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리플에서는 그냥 자본주의 속 도시의 풍경인 것 같다 평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네. 어떤 댓글에는 확실히 상하이나 홍콩만 해도 같은 동양이지만 다른 느낌이고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네. 옷차림이나 간판 버스나 택시 등에서 확실히 한국적이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어떤 게 가장 한국적이냐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겉모습 이라기보다 빨리빨리 문화가 제일 한국스러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그 휴가를 갔을 때 그 네. 캄보디아가 비자가 필요해요. 그 관광으로 입국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그걸 보통 이제 공항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을 받거든요. 네. 3만 원, 그러니까 30불을 내고 비자를 네. 발급을 하는데 그 되게 유명해요. 저도 이번에 그걸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국인들한테는 그 1달러를 더 받아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그 단체 관광객들이나 네. 그 한번 비행기가 딱 서서 공항에 우르르 사람들이 가면 그 네. 비행기엔 한국인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단체 관광객들이 네. 1달러를 주고 빨리빨리 아, 거를, 먼저 그러니까 보내달라. 줄이 서 있고, 심사를 좀 가라로 해달라. 이런 의미로, 그걸 가이드가 1달러씩을 걷어서 낸 것도 있고, 그럼 또 알아서, 빨리 보내주나 보죠. 예, 알아서 1달러를 내고 하면,
알고 가긴 했었는데 저는 안 낼 생각이었거든요. 예. 1달러짜리가 없었어요. 예. 30불이 맞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큰 돈을 깨려고 100달러를 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알아서 69불을 거슬러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할 수도 없이 아. 한국인이면 무조건 네, 이제 그게 뭐 외교부가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걸 어필을 안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그쪽을 좀 그렇게 물들게도 했고 딱 개발 손에 좀 스타일은 저 같은 사람도 피해를 보는 전 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빨리 안 해도 되는데 네, 저는 저 같으면 2달러 내고 제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한국의 모습이나 어느 나라의 모습이라기보단 우리나라에 조금 만연해 있는 일이 됐든 빨리빨리 문화가 제일 한국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남 얘기하시길래 네. 정말 한국적인 건 그 강남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의 모습이 정말 우리 한국인의 물론 이게 영원히 갈 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화려한 강남에서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기 뭐 신속하게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날림으로 짓는 바람에 그 물탱크의 무게를 못 이겨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거기서 수백 명이 사망을 한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왜 백조가 뭐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오리발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그 화려한 물 위에 떠 있는 그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이렇게 썰레발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 그게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네. 이미 사진을 올려주면서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이국적이다 느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일본 영화나 혹은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또 네. 거기에서 표현되는 그 모습들이 거기 그 나라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이제 정말 잘 담아내면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런 생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노력을 하면 정말 한국적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걸 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네. 이번에 바둑이 또 이슈가 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파트 실내 모습이나 그 아파트가 서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 주인공이 한국에 왔다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만화인데도 딱 봤을 때 한국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그 배경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사진을 찍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유명한 잘 찍은 사진들 참고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낯선 시선으로 다시 보듯이 담아내면서 실제 그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 네. 그거를 나중에 소비하는 사람들도 되게 낯설게 느끼면서 이런 게 한국이다라면서 점점 그게 굳혀지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잘못되면 이번에 뭐 다른 헐리우드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에서 오류 막 네. 전혀 고증이 안 된 모습으로 한국이 오해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던가 이렇게 오류들이 생기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내려오고 외국 것만 모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생각나서 이 사진 보면서 약간 한국적인 모습을 담아내려는 분들이 네. 눈에 띄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 음식 같은 거 김치나 뭐 비빔밥 불고기 뭐. 이제 그런 게 뭐 한국적인 게 아니라 그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네. 한국적인 음식이 부대찌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역사랑 그게 한국의 그게 좀 내전 뭐 6.25 내전과 뭐 미군 무거나 뭐 그런, 예, 그런 모든 예. 게 이제 좀 짬뽕이 된 그 음식 중에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 그 부대찌개라는 뭐 그런 얘기. 기준에 따라 다양할 테고 일단 한국적인이냐 아니냐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흑역사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대찌개라는 거 어쩌면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담고 있는 네.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계속 만약에 전쟁 중이었더라고 하면 그게 뭐 한국적인 문화다라고 말이 나올 수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거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이 되면 시민의식이랄지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랄지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 사실 그걸 담은 용기는 어떤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존중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막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제 뭐 그런 그 구호들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우리나라 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마무리를 왜 이제 마무리 파괴자인가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아, 네. 제가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거리뷰를 계속 보면서 동네와 집을 골랐거든요. 다음 지도에서 제공하는 거리뷰를 보면서 세상 참 좋죠. 네. 네. 미리 동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동네를 진짜 찾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집도 그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예쁜 동네, 우울하지 않는 동네에 살고 싶잖아요. 네. 막 퇴근하는데 출퇴근하는데 막 토가 다 되는 거 있다던가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아니면 이렇게 전기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던가 이런 데서 살기 싫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고 싶은 거고요. 깨끗한 거리를 갖고 싶다. 근데 진짜 많이 네. 정비가 된 골목들이 많이 생겨 있긴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과는 네. 다르게. 점점 골목도 깨끗해지고 정책 차원에서 많이 정비가 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뭐 골목길에 연탄재 있으면 함부로 방도 차고 그러죠. 그 옛날 연탄재를 안 하거든요. 요새 연탄 쌓여 있는 골목은 거의 네,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항상 마무리가 어려워.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이분이 미스터 선데이님의 그늘에 가렸지만 댓글 회인 순위에서 항상 순위권 내에 계시는 분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원래 모시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좀 멀리 계시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뵈서 그야말로 원정 인터뷰를 하려고 처음 생각했던 분이 이제 결국은 아무튼 이혼 도장 찍고 서류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자유고 어찌 보면 또 고난의 시작일 테고